달봉 씨. 아이고, 오민 씨 왔어요. 지난번에 지 때문에 서운했죠? 아니 뭐 그냥. 지가 사과하는 뜻으로 밥을 살게요. 어, 진짜요? 괜찮은데. 히히. 자, 여기서 마음껏 골라봐요. 어, 여기서요? 이, 골라봐요. 한강라면이 또 끝내주거든요. 아, 한강라면? 그렇구나. 하나 골라서 저쪽으로 와요. 자, 준비됐으면 지 보고 잘 따라하세요. 우선 그릇을 올려놓고 면을 담아준 다음 이제 스프를 넣어줄 거예요. 달달달달. 오인씨, 혹시 라면에 뭐 넣어드실 거예요? 어? 라면에 뭐 넣을 수 있는데요? 보여줄게요. 잠시만요. 오, 완전 맞네. 지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골라봐요. 저는 그럼 간단하게 넣을게요. 먼저 계란 넣고, 떡도 넣고, 만두도 넣고, 치즈도 넣고, 파도 넣고. 만두를 좀 더 넣을까요? 아니, 좀 과한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아, 날씨 너무 좋다. 그쵸? 이런 날 한강라면이 기가 막히다니까요. 근데 앉을 데가 없는데.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. 기대하시라. 짜잔. 신문지요? 신문지가요? 갬성이거든요, 갬성. 어? 저 신문에 있는 토끼 아저씨 내 친구 아빠 같은데? 에이, 설마. 어서 앉기나 해요. 아닌가? 너무 닮았는데? 그것이... 어? 오미잖아? 어? 오미야! 안녕 얘들아. 탱이씨, 우리도 여기 앉을까요? 그래요. 어머, 이쁜 돗자리에 김밥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? 우리 옆자리랑 많이 비교가 되네요. 뭐라고? 다 들리거든. 홍홍홍. 미안. 도시락이 너무 비교가 돼서 나도 모르게. 알겠으니까 밥이나 드세요. 근데 옹이야, 그건 라면이니 만두전골이니 살찌겠다 얘.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라. 부럽니? 부러우면 김밥 하나 줄까? 아, 이게 진짜! 너 달라기만 해봐 아주. 걱정 마, 나도 안 먹어. 아이고, 옹이씨 진정하고 라면 불어요. 얼른 드세요. 에휴, 내가 참는다, 참어. 강바람 맞으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나도 한번 먹어볼까? 냠냠냠냠. 아! 맛이 왜 이러지? 왜요? 냠냠냠. 어? 퇴퇴퇴! 꼬르르. 옹아, 너 그거 너무 많으면 내가 좀 먹어줄까? 안 많거든요. 어우, 정말 야박하기는. 뭐? 야박? 그래, 라면 한 젓가락 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? 그래, 힘들다 힘들다. 어쩔래?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? 그래, 뭐 어쩌건데. 히히. 야야야야야. 아니, 둘 다 그만 좀 해요. 이? 수다요. 누굴 위한 싸움이냐고. 네가 말을 못되게 해서 그런 거잖아. 알았어, 미안해. 미자씨, 앞으로 또 그러면 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어? 달봉씨. 어우, 서러워라. 탱이씨, 제 편 좀 틀어줘요. 달봉이 말이 꼭 틀리지만은 않았는걸요? 에헤. 그나저나 탱이씨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오미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. 부를까봐 제가 먹고 있었어요. 헤헤헤. 네? 뭐라고요? 자자, 미자야, 그럼 우리 화해 기념으로 다 같이 라면 사러 가자. 내가 살게. 정말? 너무 감동이지 않니? 뭐니 뭐니 해도 사이좋게 같이 먹는 라면이 최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뚠뚠 토이.